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아들 결혼하면 신혼집 사줘야 하나요? 이 영상이 이틀 만에 17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요즘 집값이 얼만데 신랑 집에서 다 해줄 수 있느냐, 신랑 측과 신부 측이 50대 50으로 해야지, 뭐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애청하신 분들은 아주 마음가짐이 아주 딱 올바르게 잡히셨어. 신랑 신부 양쪽 입장 다 고려하시고 세태 반영해서 신혼집은 물론 전체 결혼 비용은 반반으로 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이신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두신 부모라면 그럼 신부가 해오는 예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땐 입장이 좀 아리까리해지지 않겠어요? 마치 이런 거죠. 학벌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아이들을 사교육에서 해방시켜야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라든지 학벌을 따지는 그뭐 패거리 문화, 어느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 평생 앞길이 결정되는 이런 모순들을 없앨 수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을 하다가도 내 자식을 생각하면 그래, 너는 서울대 가야지 일단. 뭐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올바른 것은 알겠고,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야 하지만, 나와 내 자식은 예외가 되는 거죠. 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앞으로 시부모 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거의 반반이겠죠. 함께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예단은 어떻게 신랑 신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단 때문에 파혼지경에 이른 커플들의 고민을 들어보시자고요. 그래야 신랑 신부들이 고민하는 것을 알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예단 때문에 파혼을 결심한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28살에 위에 오빠가 2명 있고, 남친은 32살에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한 명씩 있어요. 남친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희 집은 제가 막내고 하니까 신경 써서 보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남친은 이때까지 모은 돈이 3천이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오빠 나이 32에 비해 너무 작은 금액이죠. 각자 집에 손 벌릴 생각 없었기 때문에 진짜 앞이 좀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때 대출받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내년 1월에 전세계약 끝나는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이랑 오빠들이 고생하지 말고 받으라고 계속 설득해서 받아들였어요. 저희 오빠들은 전부 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벌어서 다녔는데 저는 몇번 집에서 해줬거든요. 또 막내딸이라고 오빠들보다 항상 용돈도 많이 주셨고. 하지만 부모님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한달 전에 이 결혼은 잘한 결정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 나이 32에 3천만 원밖에 모으질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한 달에 300 정도 벌면서 혹시 시댁 살림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엄마에게 우리 둘이서 버는 액수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상견례 했을 때부터 좀 티격태격 했었지만 남친 믿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단으로 2천을 요구하더라고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집도 안 해주시면서 솔직히 2천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남친한테 솔직히 2천은 너무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말해봤는데 남친이 장남이니까 친척들한테 할건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남친도 돈 3천밖에 없고 신혼집도 우리 쪽에서 하는데 무슨 예단을 2천씩이나 요구하는지 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반상기, 은수저, 명품백, 사돈의팔촌까지 아주 목록을 쭉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예물은 까르띠에 살게요.
그랬습니다. 사실 예물은 까르띠에서 마치고 싶었어요. 결혼 예물은 일생에 한 번뿐이고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싸가지 없는 애랍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은 그냥 묻어둘게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예단은 왜 바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집도 해가는데 솔직히 예물이 과한 것 같다고 하니까 저희 집잘 사는데 막내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 하시네요. 저희 집땅 파면 돈 나오는 집 아니거든요. 다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이룩한 거고 저그 재산에 털끝만큼도 관심 없어요. 남친 어머니는 절 무슨 로또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남친 만나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솔직하게 말해라. 시댁에 용돈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두분다 멀쩡하게 일하시는데 왜 100만 원씩이나 드리냐고 했더니 남친은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야 남친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난 그렇게 못 해드린다 하니까 남친은 화를 내더군요. 자기 월급인데 제가 무슨 참견이냐입니다. 순간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래서 집도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니까 혼수는 내가 해와라. 이게 맞지 않겠냐? 난 혼수도 내가 할 생각 없다.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다 빚이다. 공으로 해주는 거 아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우리 집 규모를 왜 그렇게 잘 아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저희 신혼여행 갈때 시부모님 본인들도 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이 결혼 물르는 게 답이겠죠? 남친 하나 믿었는데 이제 남친도 못 믿겠어요. 그냥 속상합니다. 그래도 청첩장 돌리기 직전이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살 처자의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예단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한 시어머니 생각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혼집 마련까지 포함한 결혼 비용을 양측에서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할 때 서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단과 예물 같은 거 아예 없애거나 아주 간소하게 할순 없는 걸까요? 일가 친척들에게 나 아들 키워서 이렇게 잘 결혼시켰다는 것을 신랑 엄마는 예단으로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뭐랄까, 그동안 아들 키운 보상심리도 있을 테고 말입니다. 자, 다음 사연 들으시면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은 정말 장난입니다. 자, 다 들어보세요. 결혼 준비 중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예비 신랑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월급쟁이 의사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집은 남자가 하는 거라며 집을 해주시겠다길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집이 20년 이상 된 30평 아파트 5억대 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랑 혼수만 해오라고 하셔서 저는 혼수 플러스 리모델링이 합쳐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선으로 생각했었어요. 예단까지 다 해서 2억 정도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예단 때문에 고민하시는 걸 아시고는 예단 목록을 뽑아주겠다면서 뽑아주셨는데 예단만 다 사면 대략 2억 5천 나오게 생겼습니다. 5남매 되는 시어머님, 형제 자매들이랑 배우자분들, 4남매 되는 시아버지, 형제 자매들이랑 배우자분들, 아직 살아계신 시아버님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등총 5분, 시누이 1명, 이렇게 해서 남자들은 각자 다 롤렉스 시계, 여자들은 에르메스 가방, 시어머니에게는 3천만 원대 모피 코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이럴 바엔 그냥 나 3억, 너 3억 해서 집 사고 혼수하고 예단 같은 거다 생략하는 게 낫겠다. 내가 사드리는 건 어차피 소모품인데 뭐 집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혼식을 너무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아니, 돈으로 생각한 건 오히려 시댁 쪽 아닌가요? 결국 싸우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됐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 될 뻔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는 저한테 그렇게 계산적인 인간인 줄 몰랐다고 너무 실망이라면서 저는 가족과 가족이 연을 맺고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시댁 식구들한테 진심을 담아 선물해야 할 것들을 하는데 뭐뭘 그렇게 숫자를 따지냐면서
불쾌하다고 하시길래 네네 하고 끊어버리고 예비 신랑이었던 놈한테 전화를 걸어서 결혼 없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된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위안 삼으면서 마음 추스리렵니다. 저는 차라리 예단 말고 남편 될 뻔한 그 인간 오늘 차려달라 했으면 해줬겠네요. 거기서는 뭐 매달 수입이라도 나오죠.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고 나면 흔적도 안 남는 그런 사치품을 사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마 주겠다는 집도 대출 껴서 사줄 생각일 수도 있겠다 싶대요. 친정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집보다 잘 사는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는 아주 강하게 반발했었거든요. 정말 거지근성 있는 집안이랑은 절대 연을 맺으면 안 되겠어요. 파혼 결정 번복 안할 거고 이런 집안과는 결혼 안 합니다. 미리 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두 번째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첫 번째 사연보다 이번 사연은 뭐 예단 액수가 많이 큽니다. 의사 아들을 두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사짜 들어간 아들을 두었으면 신부 쪽에서는 많은 걸 해봐야 한다고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가족과 가족이 한 가족으로 맺어지는데 그렇게 뭐 돈을 따져 애쓰겠습니까? 2억 5천이면 싸게요. 자, 영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제 의견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의견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앞으로 아들, 딸을 결혼시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은 예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